금요일 개장 전 주목해볼 만한 종목 오늘장 올라를 통해 확인해보시죠. 두 분과 함께 볼게요. 윤여민 팀장 그리고 윤정식 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략주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성격이 확연히 다릅니다. 일단 성장주와 금리 상승의 수혜주 가지고 오셨는데요. 먼저 윤여민 팀장님, IT의 전도사답게 파인테크닉스 가지고 오셨어요. 투자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일단 최근에 좀 휴대폰 약간 좀 잡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힌지를 좀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힌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만 번을 접었다 폈다 하는 이제 폴더블폰에서 이제 디스플레이와 함께 어떤 내구성을 책임지는 이제 좀 핵심 부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모듈용 메탈 플레이트와 함께 좀 약간 기구 모듈 같은 경우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IT 모바일 제품의 좀 대부분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158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700% 이상 늘어나는 좀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같은 기간 동안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300% 이상 증가를 하면서 1,700억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더블폰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지난해 출하량 같은 경우 한 750만 대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중화권 제조사까지 좀 같이 합세를 하게 된다고 하면 뭐 2천만 대 정도 시장이 좀 급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회사도 이제 다른 이제 뭐 신규 업체들에 대한 도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와 이제 워낙 제가 볼 때는 좀 탄탄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공급 레퍼런스도 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당분간 뭐 신제품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래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 정도 지금 고객에 대한 어떤 점유율을 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독점적인 지위는 누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폴더블폰 시장은 뭐 올해도 그렇고 뭐 2026년에는 뭐 1억 대를 넘어서서 상당히 큰 시장으로 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번에 에코프로비엠을 가지고 오셔서 저점을 너무 잘 잡아주셨는데 파인테크닉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윤정식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공략주 KB금융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십시오. 네, 금융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초에 주목을 받았었죠. 금융주들, 이익단이 작년에 피크아웃인 줄 알았는데 2022년도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있다, 그리고 시장이 불안했죠. 불안한 시장인데도 탄탄한 실적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금융주들 4대 금융사 모두 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2월 들어서 하락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 살펴보 본다라면은, 우선은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시장 예상이 5월 달에도 25BP를 이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50BP 내용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익단이 탄탄하다는 부분들, 시장이 불안해졌을 때는 좀 더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종목들이 주목을 받기 마련인데요. 이 은행주, 우리나라 4대 금융주 같은 경우는 1분기 순이익도 뭐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맞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21년도에 사상 최대 이익이고 22년도에 눈높이가 올라갔는데 그 눈높이를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예대 마진은 22년 내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사상 최대치의 예대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치인데 이 예대 마진이 지속이 된다. 은행주의 실적 1번은 예대 마진인데 이 예대 마진이 좋다라는 부분은 기본은 굉장히 좋게 깔고 가고요. 여기에서 그 외에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비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4대 금융지주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그런 다른 변수들이 될 텐데요. 다른 변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이 굉장히 좀 잘 받쳐준다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금융주들 최근에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이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아직은 좀 들쑥날쑥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좋아지는 이유, 전일 신한이 사실은 이 부분을 보여줬죠. 신한에서는 분기배당을 예고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배당과 주주 환원 정책이죠. 이런 부분들을 신한이 발표했기 때문에 다른 금융주들 지주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오늘 25일 이내 나머지 금융 지주들에 대한 주총이 있을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략주 KB금융이었고요. 자, 전일 좀 테마주들의 활발한 순환 매장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두 분의 눈에 들어온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3강 MNT와 삼성 SDI인데요. 역시나 좀 성격이 뚜렷하게 다릅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님의 특징 주 투자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좀 풍력과 좀 조선을 좀 함께 겸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좀 주가가 좀 달릴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제 좀 실적이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1,500억 정도, 그다음 영업이익은 57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470% 이상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작년 누적 수주액이 지금 1조 3천억을 좀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좀 대만에 지금 해상풍력 단지항 하부 구조물을 지금 5,700억 정도 지금 지난해 좀 수주를 한 부분이 좀 이러한 좀 수주액 지금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쪽으로도 제가 좀 모멘텀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이제 해군이 발주한 3,500톤급 이제 호위함 울산급 배치를 좀 한 척을 좀 수주했다고 좀 최근에 공시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3,353억인데요. 최근에 보게 된다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군함을 좀 상당히 좀 많이 수주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걸쳐서 해경 경비함 10척을 좀 수주를 하면서 확실히 그 이제 군함 쪽, 특히 조선 쪽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특수선에 대한 수주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누적 수주액이 지금 작년에 1조 3천억이었는데요. 올해는 좀 1조 5천억 이상의 좀 수주 규모 목표를 좀 세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특수선 수주 규모 같은 경우 한 6,600억 정도 지금 이제 조선 목표를 좀 세우면서 확실히 좀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풍력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모멘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이제 SK 에코플랜트가 좀 지분을 좀 매각을 하면서 최근에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좀 합병에 대한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죠. 결국 이제 어떤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수주액을 좀 상당히 공격적으로 잡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 거의 3월부터 지금 주봉상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주가는 좀 많이 쉬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이런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좀 반등할 수 있는 좀 시기가 오지 않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풍력 모멘텀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삼강 MNT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윤성식 부장님, 삼성 SDI 일단 뭐 증권사에서도 목표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이 시장에 달라진 부분을 조금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사실 두 2차전지가 순환의 2개월을 겪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미국 시장도 좋지 않았고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테슬라와 리비안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국내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공매도 재개가 되면서 한 번 더 하락을 맞았었는데 이제는 이런 조정들이 진정세가 나타났고요. 다시 한번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이 성장주에 대한 관심들이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모두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다라는 건데요.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요. 삼성 SDI도 그렇고 이 미래에 대한 성장 잠재력도 있고 이익도 내고 있는 회사인데 단지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좀 더 안전한 종목으로 이 시장의 매기가 많이 쏠리면서 이쪽에 대한 매도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정도의 주가는 굉장히 싸다라는 부분들 이 가격에 대한 매력도가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주식은 사실 향후에 대한 성장성, 이 꿈을 꾸는 종목인데 이 꿈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금융투자 뭐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레포트에 보면은 매출액이 증가한다. 1분기부터 22년도 1분기부터 큰 폭의 매출액 성장이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런 부분들. 2차전지가 사실은 이 주가가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배터리에 대한 생산 속도, 전기차에 대한 확산 속도가 조금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22년도에는 본격화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트렌드도 바뀌었고 회사도 본격적으로 숫자가 나온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